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건요 밸런스의 커넥터 있잖아요. 요게 종종 비행하다 보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치는 거, 고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에 얘랑 얘랑 지금 붙으면은 쇼트라서, 그러니까 전류가 방출이 돼가지고 요 커넥터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요거랑 커넥터 사이에 쇼트만 안 나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첫 번째로 일단 고장난 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요 커넥터. 그리고 바꿔줄 요 XH 커넥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5셀이면은 구멍이 6개 있어야 되거든요. 요 밸런스 잭 선이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주려면 그게 필요하고, 거기 필요한 요 단자 터미널 바꿔줘야 되면은 요 단자 터미널을 새로 바꿔주셔야 되고, 요거 이제 바꾸실 때또 필요한 게 이런 트위저 같은 거좀 뾰족한 거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이 커터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요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니퍼 롱노즈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니퍼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총 필요한 건 이렇게 가위는 필요 없고, 커넥터 빼낼 수 있는 도구, 여기 이제 커터칼이나 혹시 요 핀셋, 트위저라고 하죠, 트위저가 있어야 되고, 니퍼 그리고 롱노즈 니퍼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넥터 이렇게 필요하고요. 요거 이제 XH 커넥터 이렇게 필요하시면 단자 터미널까지 있으면 완벽합니다. 이거 일단 먼저 하고 저두 번째 커넥터 할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바로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되시니까, 여기 지금 튀어나온 부분 있죠? 스프링처럼 생긴 요 걸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단자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꼈을 때 걸려가지고 못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으로 나오기 좀 딸깍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빠지지가 않죠? 조금 불안하시다면은 납땜까지 다 먹이시면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좀 조심해서, 옆에 커넥터가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 살짝 빼서 저런 부분을 조금, 이건 재사용 하긴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고 새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하나씩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괜히 한꺼번에 만들어서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배선 닿을 수꽉 잡는 부분 정도까지만, 한요 정도까지, 요거보다 조금 많이, 조금만 더 잘라서 놓으면은 이렇게 커넥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꽈주고, 요 단자 터미널 이거 하나 빼서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 부분이 전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얹혀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압착하는 부분이, 제가 압착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하면은 자 압착을 하면 선 쪽은 지금 배선 쪽은 이렇게 압착이 돼 있고요. 요건 이제 실리콘 와이어를 잡아줄 부분이라 그것도 한번 구부려 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꺾여서 이게 딱 누르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 이제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을 땐 그냥 임시방편으로 쓰셔도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 압착하는 툴만 있으면 굉장히 편하긴 하죠.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도 좀 불안하시면 이쪽 커넥터 부분 있잖아요. 여기만 납을 살짝 먹여가지고 하면은 더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납땜 하실 땐 환기를 필수로 해주시고요. 어우 추워. 폴락스를 살짝 여기다가 저는 묻혀주거든요. 여기 살짝 묻혀주고 이렇게 잡고 네, 다 예열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납을 살짝 먹여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조금 납이 많이 묻긴 했는데 이쪽에 커넥터 부분 쪽에 딱 들어가면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짝 눌러주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아까대로 이건 다시 핀을 필 필요는 없이 이쪽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튀어나온 위에 올라온 부분 이렇게 위로 빠지지 말라고 걸리는 부분이라 이렇게 너 위쪽 구멍 뚫린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게 조금 빡세네. 좀 옆으로 많이 튀어나왔다 싶으면은 롱로즈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살짝 눌러주고 넣으시면 조금 힘들 때는 이런 핀 트위저로 눌러주시면 쏙 들어갑니다. 빠질 일이 거의 없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지금 커넥터가 부서져서 굳이 다행히 이쪽 안쪽 커넥터까지는 데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쫙 빼주면 아마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진다 싶으시면은 지금 걸려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핀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눌러주고 흔들어서 빼주면은 빠져요. 그러면 빠진 거를 이제 다시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눌러져 핀이 눌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를 살짝 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터 칼라 하셔도 되고 커터 칼라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걸려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대로 이게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잘 안 들어갈 땐 트위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의 완전히 고정이 됐고 다음에 또 여기서도 안 빠지니까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손 조심하세요. 이거 이렇게 쭉 눌러서 핀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흔들어서 빠면 빠져요. 그리고 다시 커터 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커터 칼보다는 저는 솔직히 이런 뾰족한 트위저가 더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트위저도 위험하긴 한데 네, 이렇게 흔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들어갔죠? 한번 당겨서 걸려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요것도 동일하게 트위저로 이렇게 눌러서 네 어쨌든 요렇게 사용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대략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15분 촬영됐는데 그 설명하는 거 빼고 뭐 이것저것 로딩 기간 빼면은 5분 정도면 하나 교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련되면 한 2, 3분이면 될것 같아요.